侵略によって、また明治政府の琉球処分、そしてまた沖縄戦といった外部的な要因が強く作用しています。日本本土とは別に琉球王国という王国という独自の国家を築いてきたんです。この王国は薩摩の侵略、琉球処分という飛ばします。まあ、戦争の結果ですね、日本社会から分離されて、いわゆる信託統治下に置かれて、住民の要求より再び日本社会に復帰したしてきたことです。沖縄はアメリカンベースの島です。今は綺麗な琉球諸国は、그 기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고 그 기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되는 예를 들면 중국에게는 굉장히 전략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계에서 제주해군 기지의 군사적인 민감성이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 뭡니까그제재국기지를지키기위해서앞으로도침묵을지켜야된다이렇게이제2013년보고서에서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물론그보고서는개인적인의견임을전제로하고있습니다만제가판단하기에는해군기지를바라보는미 해군의하나의그시각의단면을잘보여준보고서라는생각이듭니다얼마전에이침묵이깨졌습니다이침묵이깨졌습니다여러분들께서도잘아시는것처럼얼마전까지그주한미해군사령관으로근무했던리사프렌체티라고하는그군장이제재국이만든미국은함정을보내고싶다이렇게얘기를해서논란이굉장히있었죠해군기지가곧왕복의눈앞에다가오고있으니까도저히이제침묵을지키기가너무어려워졌던것같습니다그래서아무튼그런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그이데이비드서스타라는사람은왜이제재국기지에대해서주목을하고있는가라는부분에대해서제가간략하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63페이지에보시면그세번째단락에보시면제재국기지는미국에커다란유용성을제공할것이다라고얘기하면서이렇게말씀을했습니다제주해군기지는센타포열도중국령을가오리다오일본과중국일본해군성에의해서수용이되었습니다그리고이비행장건설에대정지역주민들뿐만아니라제주도민들그리고심지어는전라남도의다른지역의청장년까지노무자로강제동원되었습니다그래서지역주민들에게는상당히이게그아픈상처가남아있는그런토지일수밖에없습니다알뜰의일대에6개마을이강제적으로없어졌습니다토지수용에대해서는지금까지는거의이보상도안하고값도안치러주고강제로수용한게아니냐는그런얘기들이있었는데여러증언들그파악을해보니까해군상에서그리고증언파악한것도있고제가예전에 KBS 에서그이알뜰을직접그취재할때그제적등본이라든지떼운거보니까해군상도장딱찍혀있고거기에그매입한그런것들이다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얼마에매입했는지이건확실하지않지만이렇게증언얘기들어보니까당시한평당20전정도했는데일본들이24전가까이사주었다근데당시로서는돈이궁합되기때문에이거를 당장환급돈으로현금으로그것도그시가보다조금더얹어줘가지고사주니까대정지역주민들은이게돈이되니까엄청까지는너무심해지몰라도상
상당히 그 돈으로 받아들었을 때 풍족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 설명 안 하셔도 중문 관광단지 개발할 때 처음에 거기 뭐 땅값 쳐주니까 아이고 뭐 이건 돈도 안 된 땅인 줄 알았더니 사들이 주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하지만 몇십 년 지나서 보니까 지금 중문이 어떻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토지는 그렇게 헐값으로 해서 매입해 주었다고 해서 당시 주민들이 좋아했다고 해서 그 이 매입 과정이 아주 원만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군용 땅으로 완전히 이거는 강제 수용하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6페이지에 대정 지역 주민들은 이 땅을 이제는 대한민국 국방부 공군에 임대 계약을 맺어서 거의 소장료를 내다시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군용지여 가지고 해방된 다음에 불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불화 과정이 없이 그냥 얼령군 넘어가다가 사삼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 사삼 사건 때 여기가 그 사삼 사건 전후에서 그 국방경비대 제9연대로부터 시작해서 2연대 군인들 군인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활용했던 동네가 됩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이 그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는 이 땅이 군용지나 다를 바 없고 불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유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6.25 전쟁 거치면서 이게 제1훈련소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대한 군사적인 용도가 아주 중요하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이게 군용지인데도 일각에서는 이 땅에 가치가 있다. 이걸 좀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도 내어놓긴 했습니다. 85년도에 이 제주도 지방정부가 송악산 일대를 관광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해보자. 그리고 이거를 수용을 해서 87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여기를 완전히 보호구역에서 해제해서 농민들에게 불허하겠다. 이 공약이 나왔을 때 대지정 쪽 주민들은 다들 환호했습니다. 거의 돌려받지 못할 땅을 생각했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것도 유력한 후보가 약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 된 다음에 또한 공약이 헛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바로 1년 뒤에 국방부가 여기를 관광개발계획 취소하고 군사기지 대행장을 여기 197만 평이나 상당하죠. 여기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전 제주도민의 그 반발 속에 특히 대정적 주민들이 먼저 이 어떤 제야단체의 움직임을 따라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먼저 움직임을 일으키면서 반대운동을 일으키고 백지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관련된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이거 또 어떻게 뭐 해보자. 그래서 당시 민선 자치단체 도지사 그 당시 오금민 지사로 기억하는데요. 국방기념관을 세우겠다. 그리고 여기 관광명소를 만들어보자. 위치가 상당히 좋고 경관이 아주 수리하기 때문에 이런 그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여기를 뭔가 활용해보겠다는 건 이건 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방기념관 얘기가 나오니까 일각에서 이게 국방용 뭐냐 전쟁 놀이 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어서 결국은 위아부야하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여기를 아주 지역주민들과 그다음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가치 있는 땅으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프로젝트 추진했던 때는 그 노무현 정부 때로 보입니다. 제주평화대공원이라는 오스포 전적지 공원 조성 사업을 아주 구체적으로 플랜을 따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은 여기 밑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공부과위원회라고 위원장이 제주 출신의 문정인 연세대교 출신인데 아주 그 적정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가시화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도 늦게 나오고 예산도 줄어들고 국방부가 아마 상당히 이에 대해서 전대자금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MB 정부가 된 다음에는 아예 뭐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거의 백지화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지방정부는 미련을 가져가지고 여기를 뭔가 계속 그 관광용도로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법을 4단계 그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 땅을 국방부로부터 예, 무상으로 그 양도받는 쪽으로, 양여받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서 대신에 공군이 필요한 땅을 대체 부지를 제공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국방부에다가 제시했지만 국방부가 받아들이기가 난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2012년도에는 공군 쪽에서 여기에 공군 남부 탐색 구조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남대없이 이 얘기가 나왔는데 남부 탐색 구조부대는 뭐 공군 입장에선 이거 큰 그 부대가 아니다. 특수 용도로 그렇게 걱정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이건 공군 전략 기지나 다른 거다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알뜰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게 이제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문화재 쪽으로 이거를 또 그 여기에 있는 군사시설들을 좀 이걸 그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뭔가 활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또 다른 방면의 그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에 국가의 등록문화재로 지금 13군데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등록문화재를 발판으로 해서 여기에 다크투어리즘 같은 이런 그 문화적인 용도로 활용을 해보자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뜰 비행장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컴플렉스되어 있다, 얽혀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마침 서귀포시에서는 새로운 그 도정이 출범한 다음에 2018년까지 80억 원 투입해서 다크투어리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80억 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마을 만들기다 뭐다지 지금 모스포 청년회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 마을 만들기 국가에서 지원만 가지고 그거를 여기에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공군이 하는 그런 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들이 이 공간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송악산 일대, 그러니까 알뜰르 비행장하고 송악산은 이게 거의 연결된 걸로 봐야 하는데 알뜰르 비행장은 알뜰르 비행장대로 그냥 거긴 놔두고 그 살짝 옆에 있는 해안 쪽에 있는 송악산과 더불어 있는 그 일대를 관광지구로 이걸 개발하자라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 주민들은 조성윤 교수님이 그 참고 글 첫 번째 다 아주 잘 소개해 놓았는데 예전에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투쟁에 적극 가담했던 지역 주민들 가운데도 소위 말하는 운동권에 속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제가 아는 선배신데 머리띠 둘러가지고 오히려 송악산 여기 유원지 개발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제2의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주도의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은 안 된다. 환경단체 중심으로 말도 안 된다. 지금 지역의 언론 가운데 제가 보니까 KBS가 가장 열심히
아주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집중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한 학자보다도 일개 한 기자가 이런 자료를 추적해서 또 9시 뉴스에 그냥 지방뉴스에 빵빵 때려대니까 지방정부가 움츠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부회장에서 지금 이게 거의 저 유원지 개발 중국 자본이 나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최종 희망을 받아주는 상황에서 도정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 부회장의 당시 도정 준비하는 그런 대가들이 여기는 막아야 한다. 저는 원희룡 부회장을 비유할 생각은 없지만 원부장이 하나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법적으로는 법관 규정상으로는 이거 공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씀 안 드리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제가 하지만 발표 내용은 그 미 해군 장교인 데이비드 서치타가 저작년에 쓴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면 또 해군이나 정부 쪽에서 저희가 또 유언비어를 얘기하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할까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보고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제주 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이고 이건 구글에서 이 영어 제목을 치면은 전문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 서치타가 지금 뭐 하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한 2007년부터 10년까지 요코스타에 모항을 두고 있는 7함대의 작전 장교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92년도에 임관을 한 걸 보니까 지금은 대령, 해군 대령이나 빨리 진급했으면 준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전에부터 이렇게 쭉 그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그 이전에 화순에도 해군기지를 지으려고 할 때 제가 주장했던 내용과 이 데이비드 서치타가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같습니다. 다만 결론은 정반대 죠. 예,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주도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반면에 이 해군 미 해군 장교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은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되고 미군은 그걸 현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뭐 복잡하고 어려운 군사 용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 통역하시는 선생님의 통역의 평화를 지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박찬식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제주 해군기지와 알뜰 비행장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주 해군기지의 군사적 민감성이 부각이 되면 그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겐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고 그 기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되는 예를 들면 중국에게는 굉장히 전략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계에서 제주 해군기지의 군사적인 민감성이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은 뭡니까? 그 제주 해군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알뜰 비행장을 공공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육지 것들이 그런 부상들을 많이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되는 우리 박찬식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데이비드 서치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명하게도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왔다. 또한 앞으로도 침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2013년 보고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보고서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군기지를 바라보는 미 해군의 하나의 그 시각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보고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 침묵이 깨졌습니다. 이 침묵이 깨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 그 주한미 해군 사령관으로 근무했던 리사 프렌체티라고 하는 그 준장이 제재국이 만들면 미국은 함정을 보내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제 해군기지가 곧 완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제 침묵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비드 서치타라는 사람은 왜 이 제재군기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3페이지에 보시면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에 커다란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가오이타오를 얘기하죠. 일본과 중국의 무력 충돌 발생 시 일본을 지원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동부 대륙붕의 약 70%는 서해와 동중국해에 있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제주 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해함대, 중국의 그 랴오닝성과 그 이제 위슨 나렌 쪽에 있는 중국의 북해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 딩하이 이런 어떤 지역에 있는 중국의 동해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미국한테 상당히 전략적으로 그 아주 훌륭한 기지인데 왜 미국은 침묵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그 얘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제재군기지는 미군의 기형주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나 또 많은 활동가들, 또 국제적인 인사들, 많은 연구자들, 이런 분들의 주장을 미 해군이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이 전략적 억제력을 증강시켜서 동북아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전략적 억제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략적 억제력의 표현은 주로 핵전력, 탄도미사일, 잠수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제재군기지에 가능하면 해군기지에 핵자도 꺼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데이비드 서치타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64페이지에 첫 번째는 서해 봉쇄. 제재군기지가 서해 봉쇄, 중국의 그 서해 황해 봉쇄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해가 봉쇄되면은 그 중국의 그 북해 함대가 고립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서해 지역, 중국의 쪽은 동해 지역이죠. 이쪽 지역은 중국 경제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의 바로 중심 지역이 서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봉쇄될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중국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거꾸로 제주도는 잘 아시다시피 서해를 둘러싸는 거리는 이제 관문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 나온 바로 이제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그 뻗어나가기 때문에
중국의 해양수송로의 신장구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을 그 제주도를 미국이 해군 기지로 기항 기지로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 데이비드 서치타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중국의 주요 항구는 제주도 옆을 지나는데 제주 해군기지의 잠수함은 마치 한두대의 탈처럼 중국의 해양 수송로를 괴롭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미 해군 장교의 그 얘기입니다. 예. 셋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뭐 대만 해협 유사시를 포함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좀 이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데이비드 서치타라는 사람이 이 해군기지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미국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일종의 제주 해군기지 사용 설명서까지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미국이 처음으로 보낼 함정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지스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알레이 버커급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왜 세종대왕함 이런 어떤 한국형 이지스함과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이지스함의 기항을 첫 번째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왜 미국이 그 이지스함을 먼저 보내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바로 한국, 미국, 일본 3자의 이지스함을 단에 둔 해상 미사일 방어 해상 핵기와 외적 기업과 대일다를 시작하는 저의 생각 이런 내용으로 실제로 작년 평화의 가능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의상 한국 교회 안팎 교회 안팎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우선 한국 교회 안에서의 평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그 교육으로 첫 번째로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성탄지구 평화센터에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 또는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에 관한 그 사목의 한국 천주교회의 어떤 사목 방향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목 임무를 부여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춘계나 추계 주교회의를 한국 천주교회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의제 가운데 한반도의 정세라든지 특히 군사적 어떤 긴장 상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주교회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지금 이제 이 지구의 환경의 재앙의 문제 가지고 이제 24시간을 놓고 이제 5분 남았다. 지구 멸망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의 그 긴장도가 만약에 100으로 치면 지금 뭐 88이다. 그런데 5년 전에는 그게 75였다라는 긴장도가 계속 높아진다 할 때 그런 어떤 시계탑 같은 거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매년 널리 알리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평화의 감수성이라든지 그 군사적 충돌의 어떤 긴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중에서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서 시민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의식의 제고가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역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사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평화의 어떤 감수성과 그 평화를 반평화의 그 긴장의 어떤 이런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의식을 자꾸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적어도 성직자나 수도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평화의 감수성을 높이고 또 무력 충돌의 어떤 그 위험에 대한 자각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야 신분상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특히 교회 사람들을 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 중이나 교리 교육 중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두 분 말씀 또 앞에 주교님 말씀 듣고 깊이가 없어서 그 주제 발표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쑥스럽습니다. 다만 한 사제가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를 이제 시작하면서